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율법인 토라와 그에 대한 해석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해석서는 탈무드, 미슈나, 게마라, 미드라시, 베르티노로, 토세프타와 장로들의 전통 등이 있습니다. 율법 해석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설교 시간이나 설교 방송을 들을 때 가끔 등장하는 것이기에 계략적으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인 토라, 예언서인 네비임, 성문서인 케투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자를 따서 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율법인 토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보수적인 견해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고, 진보적인 비평학자들은 문서로 전승된 모세오경을 여러 저자가 편집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귀에 익은 탈무드는 BC 300년에서 AD 800년 사이에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구전 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으로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 민간 전승, 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유산으로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책입니다. 기록 연대에 따라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미시나는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미시나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큰 항목은 시, 축제, 여성들, 손에, 성물들, 정결함 등입니다. 게마라는 앞서 설명해드린 미시나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과 해설서를 말합니다. 미드라시는 예배서인데 할라카와 학가다로 나뉩니다. 할라카는 유대인의 도덕 법칙과 법률, 관습 등의 총체이고, 성경의 해석 및 재해석에서 나온 유대교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생활 방식을 일컫는다고 하고, 학가다는 유대인 조상들의 설화를 담은 것이어서 할라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르티노르는 미시나의 주석, 즉 설명서로 보시면 되고, 토세프타는 부록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용과 구성면에서 미시나와 유사한 책으로 미시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의 조상 때부터 구두로 전승되어 온 행위법 내지는 각종 판례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PPT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